내린 설산에서의 하룻밤을 상상하면서 저희 부부는 2022년 첫 캠핑을 백패킹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눈밭이야, 눈밭. 엄청 좋아. 잠깐 구경하려고 내렸어요. 구경. 엄청 멋있다. 되게 빙벽 타는 거잖아. 되게 인공 폭포인 거예요? 인공. 멋있다. 되게 설레임이 엄청 컸거든요. 설레임이 진짜 막 계속 두근두근 막 너무 기대되고 이랬는데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두려움이 커졌다랄까? 날씨가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백패킹을 가고 캠핑을 가니까 어떤 그런 설레이고 막 아 기대된다 이거보다는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산은 처음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쌓인 데나 가봤지 이렇게 아직 안 올라가봤지만 일단 이 밑에도 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고 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산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좀 스트레칭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확 풀려가지고 지금 한 영하 2도? 영하 3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온몸이 지금 땀으로 범벅입니다.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눈 밟을 때랑 그냥 바닥 밟을 때랑 또 약간 다르네. 저희가 올라가는 산은 마산봉이고 아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이 눈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다. 그냥 이제 그 도심에서 그 차에 쩔은 그 까만 눈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또 처음으로 제대로 밟아본 설산이잖아 이게. 그럼 그럼. 그때 이제 찔끔 눈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펄떡펄떡 꼈는데 오늘은 완전 이렇게 눈밭입니다, 눈밭. 오, 좋아. 집 올라와, 여보. 바지를 두 겹 입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레깅스가 그 비모여가지고 한 겹만 입었더니 올라오는 내내 그 바람이 불어서 여기 이 아래쪽으로는 아이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워머도 했고 스페츠도 했기 때문에 따뜻한데 허벅지랑 엉덩이가 진짜 엄청 시린 거예요. 이 추위에 이 한겨울에 영하 막 5도 이런 날씨에 기모 레깅스 한 장만 입고 산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엉덩이랑 허벅지가 시리다고 막 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전 솔직히 엉덩이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아 김깃기 엉덩이가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오버스펙이죠. 설산을 실컷 느끼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산봉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산으로 백두대간의 남한쪽 최북단인데요. 알프스 스키장을 들머리로 2시간 정도 오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향로봉, 비로봉을 비롯한 금강산 연봉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몰시간 정상에 도착해서 서둘러 1박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행을 하며 발생한 열이 식기 전에 헤비다운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텐트는 힐레베르그 안양 3 텐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터널식 비자립 텐트라 추운 날씨에 텐트 피칭이 쉽지 않았지만 전실 공간이 있고 넉넉한 이너 사이즈로 2인이 사용하기에 쾌적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티를 빌려 신다가 샀는데 김기기 안에서 텐트 세팅하는 동안 본인 거 장비 세팅하는 동안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밖에서 신다가 내피가 날아가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날아간 건지 놓고 온 건지가 아이씨 날아갔어 다 써. 두 겹 아니야 그거 여보? 믿을 수가 없다. 발 시려서 어떻게 양말 신어 여보. 하나밖에 없어요. 한쪽 바지라도 따뜻하게. 걱정이. 어? 어? 뭐야? 오셔놨어? 두 겹이었나 봐 진짜로. 찾았다! 찾았다! 워킹쿡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먹을까 하다가 무게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하덴쿡을 먹어봤는데 손이 많이 가는 건 똑같았어요. 손이 안 갈 줄 알았더니 이거 손 많이 가네 이것도. 이럴 것 같으면 워킹쿡을 먹지. 겁나 깎아갔네. 아 일단 이거 먹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어 물처럼 마셔. 먹으니까 이제 되게 러시아에서 오신 백패커 같으신데요? 아, 러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스파시바. 스파시바. 하덴쿡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았습니다. 산에서 먹으면 다 맛있다고 하던데. 아, 이 먹기가 좀 근데 지랄이다 이거. 혹시나 비와식으로 먹을만하면서 가벼운 음식이 있으면 댓글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냥 그래. 너 그거 다 먹으려고 여보? 어, 다 먹지 뭐 버려? 아 집에 가져가면 되지. 많이도 먹네. 취할 거야 나 오늘. 개 될 거야. 나도 뺏어 먹어야 되겠다. 무슨 소리야? 뭘 무슨 소리야? 째려봐. 뭔가 되게 현타 와. 나 방금 현타 왔어 좀. 왜? 뭐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있는 내가 약간 좀 그래. 뭔 말인지 몰라? 허리가 너무 아파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추워서 누워야지 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먹고 따뜻해지면 밖에 좀 구경 갔다가 보고 봅시다. 오늘 하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약간 파도 소리 같지 않아? 난 좀 파도 소리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
잘 때 추위는 그렇게 뭐 걱정하진 않았어요. 김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패드 윈터 매트랑 침낭도 발란드레로 맞춰놨기 때문에 자다가 얼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책기비는 아직 저희가 한 7년 전? 7년 전에 산 그 오리 구스도 아닌 오리 침낭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슬슬 돈 모아서 저도 사줘야죠. 산에 올라올 때가 제일 뭐 춥고 저체온의 위험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텐트 칠 때 하고. 지금은 뭐 밥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하니까 체온이 올라와서 괜찮습니다. 별빛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밤이었어요. 2022년 첫날부터 이런 멋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람이 파도치듯이 멀리서부터 다가와 텐트를 뒤흔드는데 비자립 텐트이다 보니 팩이 뽑혀 텐트가 무너질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겨울에는 자립 텐트를 쓰고 악천 후에 공격형 텐트를 쓰는 게 좋은지 이번 백패킹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일출은 오늘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눈이 엄청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눈하고 이제 눈바람이 같이 날리고 있는데 날씨가 아무튼 뭐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오늘. 내려갈 때 먹었거든. 냉겨놔야 돼. 아침은 간단하게 에너지바와 커피를 마시고 화산을 하였어. 신상인 줄 알고 먹고 왔네. 신상 또 먹어봐야 돼. 백패킹 전날 마산봉 날씨가 영하 18도여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당일에는 영하 5도, 하산하는 날에는 영하 10도로 잠을 잘 때도 그렇고 텐트 내부에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운 잠바, 우모 바지, 부티를 착용했기 때문이었죠. 핫팩도 한몫했고요. 최대한 땀을 내지 않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고 산행 중간 몸이 식기 전에 휴식을 끝내고 다시 이동하고 박지에 도착해서 다운 잠바와 우모 바지를 입고 텐트를 설치하고 젖은 옷을 모두 갈아입는 등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며 산행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괜찮나? 아침 출발할 수 있나 좀 걱정했는데 벌써 이제 해가 비쳐가지고 아침에 구름도 엄청 많았거든요.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출도 못 봤는데 지금 해가 비쳐가지고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아 처음에 내려오기 전에 발도 엄청 꽝꽝 얼어가지고 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이 동상이나 이런 저체온 이런 거에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좀 움직였더니 발끝도 조금 따뜻해지고 해서 아 이제 살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에서의 백패킹은 너무 환상적이지만 매우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캠핑, 백패킹 하시는 분들 모두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2022년 사고 없이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손끝까지 막 긴장돼가지고 어깨가 진짜 아팠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차 보고 들어가 보고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말고 깜빡이 놓고 미리 놓고 옆에 보고 가 보고 아니야 왜 이렇게 또 못 들어가고 있어. 못 들어가고 애들 다 주냐. 차가 계속 오는데? 네가 속도를 줄 진짜 옛날에는 맡길 수준이 아니었어요. 운전을 진짜 화도 많이 내고 아 내려! 그래갖고 중간에 제가 바꾸고 운전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한 시간 거리라도 맡길 수 있습니다.